절정을 이루는 폭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냉방시설 설치, 무더위 쉼터 등 폭염 대책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태진 기자입니다. 폭염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동자동과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거리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쪽방상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얼음과 편의시설들이 마련됐습니다. 오 시장은 동자동 쪽방촌과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하도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또 어떻게 잘 에어컨은 잘 돌아가고 있나. 에어컨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또 설치해 놓으니까 전기료 때문에 걱정들 하시니까 또 그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나. 오 시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책을 가동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